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. 이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선거는 영광 곡성 군수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퇴행하는 정권에 엄정하게 회초리를 들어 징계하는 선거라고 말했습니다.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이 호남 지역에서 장기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 대표는 후보들과 정책 협약식 등을 맺은 뒤 영광시장을 찾아 바닥 민심을 다졌습니다.